안녕하십니까. 북한 노예해방 청년연대 손주찬 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저희들의 싸움은 좌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저희의 싸움은 저희 이 애국 세력들이 바로 국가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조국과 북한 동포들의 노예해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는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자랑스러운 혈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전 세계를 모두 다 친미국가로 만들고 계시고 중국, 북괴, 문재인만 지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친북 매국노 저 문재인이 어저께 기사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방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기 이를 데가 없고 또한 또 리비아의 총리를 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리비아가 어떤 국가냐면요, 지금 중국, 또 이란, 이란 시아파 테러리스트 분자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리비아인데 이런 리비아 총리와는 만난다고 하고 친미국가인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안을 거부하는 이 대통령이 친북 매국노가 아니면 어떠한 인간이 아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친북 매국노 정권을 저희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언론과 또한 사법기관과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게 세뇌가 돼서 개돼지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역사의 중심이고 저희가 대세와 시효를 만들면 저들은 그 대세와 시효에 맞추어서 저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활동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소리, 여러분들의 이러한 방향성들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님께서 방안을 취소하셨죠. 근데 이 방안을 취소하셨던 게 바로 북괴놈들의 김영철이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의 신기를 건드렸고요. 그 신기를 건든 내용들이 트럼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방북을 취소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분이 저기에 바로 미 대사관에 계시는 해리 해리스 우리 주한 미 대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해리 해리스 주 대사님께서 이러한 국계 또한 중국놈들을 완전히 초점 박살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들을 다 갖고 계시고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1일 시위를 갔다 오고 나서 저 미 대사관 앞에서 제가 미국에서 했던 시위와 똑같이 중국, 이란, 북괴는 저희의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1인 시위를 지금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대한민국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손을 보는 건 당연한 거요. 북괴를 손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문재인의 손을 봐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북괴사 석탄 미수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시고요. 근래에는 또 매티스 국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님께서 을지훈련을 반드시 재개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로는요, 이번에 아마도 제가 미국 가서 느꼈던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의 지지도와 인지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간선거 때 지금 일부 세력들은 국회와 평화협상을 맺어서 중간선거를 이기려고 한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와의 평화협상을 재개 안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체적인 인지도만 보더라도 이번에 미 중간 대선은 중간 선거는 반드시 트럼프 공화당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친 트럼프 정권이 이번 중간 선거 때 11월 초입니다 이번에 대승을 거둘 것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1학년 동안 한 학년 동안 이제 제가 교환학생 왔었을 때 그때가 한참 미 대선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관련된 여론들을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될 거라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님의 랠리 특별히 선거 유세 현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트럼프 되겠다. 근데 제가 주위에 있는 서울역 다니는 청년들은 아니다. 또 개돼지 같은 이런 언론들을 믿고 힐러리가 될 거라 얘기했었는데 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유세 현장에서 보여줬을 때 압도적인 거를 보고 반드시 이번 대선에는 승리할 거라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당선이 되셨어요. 파이팅! 근데 제가 근래에 지금 트럼프 중간선거에 관련돼서 유세를 떠나셨을 때 그 유세 현장에 모이는 인원들을 보면요 지난번 대선 때 승리했던 그런 인원들이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 다 몰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간선거도 반드시 공화당 측으로 대승을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중간선거에 승리를 하면 지금 아마도 11월 초순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저 문재인을 손보는 이러한 이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정말 고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 또한 젊은 청년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역사책에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제가 한 말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신 젊은이들한테 경제 문제는요 반드시 외교와 안보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제 정책을 잘 쓴다 하더라도요 외교 안보 문제를 개떡같이 하면요 외자가 빠져나가고 외자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환율이 완전히 폭락을 하겠죠. 환율이 폭락하게 되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제조국이 아닙니다. 중간재를 미국한테 팔아서 중국이 그 수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벌쳐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지금 다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문재인이 최저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 지금 망으로 지금 경제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의 반하는 아까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을 거부한다든가 미국의 반하는 행동을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반드시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망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문재인 세력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상으로 만약에 끌어내려지면요 다시 외자가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통일 대한민국으로 저희가 다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젊은이들이 반드시 좀 인식을 하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그렇게 기만하다고 한다면요 올바른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을 확실히 보시고 진 대한민국 주의자로서 어떠한 세력에 대해 붙어야 될지 확실하게 하실 거랍니다. 화이팅!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저희 편에 안 온다고 할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면 이들 세력을 저희가 다시 이끄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랑 같이 이스라엘 건국 초기 때 78% 가까이가 사회주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도와 상관없이 단 한 명이 친미를 외치고 반공을 외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 이룩했듯이 저희가 그러한 제2의 건국을 이룩해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는 또 미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27일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공화당원 쪽으로 중심축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좀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염원들 저희의 전략들을 미국에 있는 공화당원들에게 당당하게 또 외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